2023년 개묘년 양띠 나이 별론세. 네. 21세 개미생이에요. 이분들은 바깥으로 뛰쳐 나가고 싶은 해야. 내가 뭐 부모님이랑 같이 계신다라고 하면 또 독립을 하시고 싶고, 내가 누군가랑 함께 한다라고 하면 바깥으로 또 나가고 싶고, 이렇게 자꾸 뛰쳐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맡고 있는 그런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시기래요. 이럴 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행을 가거나 내가 뭔가를 취미생활을 갖거나 이러면서 그것들로 액땜을 하셔야 내가 큰 피해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33살의 신미생, 이 분들은 올해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나타날 거예요. 귀인이 생긴다든가, 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다든가, 그런 분들로 인해서 내가 조금 높게 갈 수 있다. 금전의 기운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 금전의 기운도 조금은 상승하는 시기고, 내가 사업을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벌려서 내가 돈을 얻을 수 있는 해다 라고 하겠지만, 이분들은 또 신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의 기복만 잘 잡고 가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. 45세 기미생, 내 자리랑 내 것을 많이 잘 지키셔야 돼. 잘못하다가는 남한테 내 것을 뺏기고 내 자리를 뺏기신대요. 방심하지 마시래요.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57세 정미생, 때가 아닌데 내가 자꾸 조급해져. 내가 자꾸 조급한 마음에 안 해도 될 일들을 자꾸 먼저 하게 되고, 이것을 해야 될 때 저것을 하고 있고 하면서 조금 어중간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야.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손도 대지 마시고, 내가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것만 집중하고 가셔야 큰 탈이 없으실 것 같고, 69세 을미생, 무얼 해도 이 사람들도 막힘이 있대요. 부동산이든 뭐 투자든 뭐 주식이든 이런 쪽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향후 내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절대 반대 하지 마시래요.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걸 잃을 수도 있다, 빚이 없었는데 빚이 오히려 더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